배우병, 연예인병, 셀럽병이란 말이 있다. 벼락 인기를 얻은 이들 중 자기 중심적 사고와 거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떡이 작을 때는 양보하고 체면을 차려낸 척 하지만 떡이 커지면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열린공감TV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가 아니다.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조되듯 만들어진 그룹이다. 서로의 사람 됨됨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 큰 고난을 나눈 결과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참여를 하였을 것이지만 후원이 늘고 재정이 쌓이면서 점점 다른 마음을 먹는 이들이 나타났다. 처음 강진구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순수했다. 탐사 28년차 기자가 정직을 당해 오갈 곳 없어 경향신문이라는 조직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솔직히 나는 그를 잘 몰랐다. 이름도 얼굴도 생소했다. 하지만 그의 취재 열정에 감탄했다. 그를 내게 이끈 사람은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윤동민 선생님 때문이었다. 열린공감TV는 언론 법인화를 한 2020년 9월 전부터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억울한 그들의 사연을 듣고 취재하는 형태로 출발했었다. 그런 사연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윤동민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취재해왔던 사람이 강진구 기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열린공감TV에서 그분의 사연을 방송하려면 누구보다 많은 관련 취재를 한 기자인 강진구를 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강진구는 열린공감TV와 인연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열린공감TV는 윤동민 선생님의 사연을 세네 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그렇게 열린공감TV는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성장해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법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자주 빚어졌다. 사법 피해자들은 모두가 간절했다. 자신 사연이 방송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다가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매주 월요일 회의 시간에서 정해지는 방송 일정에서 조금씩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방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박대용이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정치적 사안에 매달렸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었고 더불어 후원자도 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도 창피했던 일이 벌어졌다. 논현동 스튜디오는 매우 좁은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숨소리조차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 찾아온 윤동민 사법 피해자에게 강진구가 면박을 주는 것이다. 내가 다 창피할 정도였다. 어느 날 최영민이 사법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서 홈쇼핑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했지만 그의 완곡함에 모든 결정을 그에게 미뤘다. 그렇게 최영민을 믿은 게 또 하나의 실수다.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장모 대표와 계약을 했다. 모든 진행은 최영민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나는 그의 통보에 마다못해 수긍하는 걸로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최영민은 장모 대표가 사기를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를 홈쇼핑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며 홈쇼핑 대행업체인 대땡땡땡이란 곳과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홈쇼핑 자체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고 보도 매체에 홈쇼핑 광고를 넣는 것도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뜻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최영민이 원하는 대로 두었다. 이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나의 또 다른 잘못이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기자들에게 열광했다.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메신저화됨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강진구는 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길 가다가 나를 보고 강진구 기자님 아니세요? 저 팬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인을 요청했다면서 매우 으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어깨뽕 조심하세요 라고 농담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한다. 그들은 셀럽이 되었고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했다. 심지어 기자가 집회 연단에 올라 정치적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점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들은 취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다. 강진구는 자신이 열린공감TV를 키웠으며 열린공감TV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향신문을 놓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2022년 3월 이전까지 내가 그에게 내가 보유한 열린공감TV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매번 거절했다. 한쪽 발은 경향신문에, 한쪽 발은 열린공감TV에 걸고 있는 이상한 형태로 그는 취재연대 기자라는 타이틀로 열린공감TV로부터 취재비와 경향신문에서 받지 못하는 월급 전액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법인카드까지 지급했다. 그러자 그는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박대용에게 열린공감TV와 함께 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란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수긍했다. 딱 그 말 한마디로 그와 함께 하기로 했다. 대표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며 사퇴를 요구한 이유가 16만 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이었다. 회사 현금 유보금은 20억에 달했다. 나 정 PD가 대표로서 미래 후배들을 위해 악착같이 아끼고 아낀 결과였다. 자, 시공이 나 정 PD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방송한 것을 타임라인으로 열거해보자. 시공은 정 PD를 대표에서 해임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횡령을 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바로 시도로 바뀐다. 사람들이 횡령 시도를 했냐고 묻자 이들은 수십만 명이 이미 시청한 방송을 비공개 처리한 후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썸네일도 바꾸었다. 인출 시도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또 물었다. 인출 시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공동 계좌에서 인출 시도를 했다고 했다. 공동 계좌에서 단독 인출이 되냐는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막았다고 하였다. 정 PD가 횡령하려고 인출 시도하려는 걸 자신들이 막았던 것이다. 본질은 대표 해임을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를 시민들이 질문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또다시 바뀐다. 이번에는 회계 담당자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금 횡령을 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시민이 묻자 시공 측은 막았다.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그 다음부터는 막가파를 능가했다. 시공 측은 사원들 간 이간질을 해서 시민의 질문은 그럼 이간질이 대표 해임 사유예요? 시공 측 허위 학벌 논란. 시민 질문 아 학벌을 허위로 주장해서 열공 운영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나 보군요. 시공 측 미성년 성추행. 시민 질문 성추행까지 있었어요? 시공 측 과거에. 시민 질문 개인 과거의 일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시공 측 과거에 사법 피해 사례로 본인 입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시민 질문 그건 말 그대로 사법 피해 사례로 억울해서 말하고 다닌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게 지금 대표 해임 사유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과거 일을 들쑤시는 거예요? 시공 측 제보를 바랍니다. 날짜도 틀린 시카고에 있는 노예 한 분의 전화 공개. 도대체 시공 측이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에 있는 대표를 긴박하게 해임할 사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기 시작했고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공 측의 해임 사유에 대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다. 시민 포탈은 그들에게 구슬이고 핑계였다. 대표가 채널 접근을 중단시킬 정도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그들이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교포들은 화가 났다. 자신들의 기금이 더러운 돈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 돈이 그렇게 돌고 돌아오는지 어리둥절하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을 복귀하며 추적 중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이혁진 부부와 신열공 이사들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 PD를 내부의 쭉쟁이 하나 제거했을 뿐이라며 생방송을 통해 한때 동료였고 대표였던 사람에게 퍼붓는 저주의 험담을 한 최영민의 계략이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랬다. 최영민은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 생방송 중에 자신의 아이패드에 음란 사이트 접속 기록이 노출됐다. 정말 언론사 기자로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최영민과 그들은 별거 아닌 일이란 듯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 정 PD는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붕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려놓고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한 명씩 열공에 합류시킨 사람들이 일순간 이른바 뽕을 맞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셀럽이었고 메신저였다. 그렇게 강조했던 메신저화됨의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진실된 방송을 하자고 모셔왔던 사람들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경영권까지 빼앗아가는 어벤져스가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시애틀에서 사고가 있었다. 바로 이혁진 때문이었다. 이혁진은 5월 29일 시애틀에서 시민포털 설명회를 마치고 교민연대 대표인 황 선생님에 댁에서 지나친 음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기어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슴치 않고 해버렸다. 바로 신부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 약속은 똑같이 박대웅도 방송을 통해 해버린다.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었다. 나 정 PD는 이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을 SNS로 보냈다. 이혁진 대표님,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려면 한마음 한뜻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이 최근 보여주신 모습들은 이 대표님 열정과는 별개로 너무 텐션이 높고 가볍습니다.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고 가릴 말이 있는데 너무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십니다. 오늘만 해도 신부님의 신신당부를 잊고 6만불이니 뭐니 이런 말씀 왜 하시는지요? 도대체 개인 사유가 저희 일과 무슨 연관이 있어 개인 사생활을 자꾸 언급하시나요? 처음 본 시민들 댁에서 왜 술을 그렇게 마시나요? 조금 기분이 언짢으면 금방 화를 참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높고 자기 주장도 너무 강하시고 솔직히 최근 제가 앞으로 대표님과 일해 나갈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되고 회의적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행을 결심한데 가장 큰 결정적 기여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하다가는 그나마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개인을 드러낼 수 없는 오로지 사명감만으로만 가능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과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늘 말하는 일관련 발언 외에 가급적 사생활 등 불필요한 말은 자제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과 연락하며 스케줄 잡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 포털 만들기 위해 본인 사견 또는 제 개인적 일 관련 등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오로지 스케줄만 잘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더 모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그 후에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말을 앞세우지 맙시다. 말은 말로 공격당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의 기회 마지막 카드를 오늘 쓰셨습니다. 딱히 잘못한 게 없다 생각되시면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듯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지로서 시민포털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려면 현재의 대표님 모습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꾸려 노력해주세요. 말이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화해 주세요. 5월 30일 열공 경영지원팀 최과장이 업무 보고차 SNS를 보내왔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나 정 PD는 충격을 먹었다. 2030 기자랑 부산시민 기자는 월 300 프리랜서 계약 감독님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부산시민 기자는 우리 쪽에서 돈 넘어간 거 자료 남으면 안 된다고 현금 지급하래요. 지금 부산에서 시민 기자는
모텔에서 숙식하고 있대요. 나중에 그 비용도 지급해줘야 한다고. 먼저 최영민이 시민기자를 프리랜서로 쓰는데 자료를 남기면 안 된다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표인 내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라고 경영지원팀에 지시한 것이다. 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 지급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나중에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인 나더러 지라고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 기자님, 왕복 비행기표 591,346원입니다. 갑자기 박대용이 미국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용건은 시민포탈도 좀 보고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RTV 관련 상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박대용이 나처럼 개인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온 참 회사 후원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된단 말인가. 무려 500만 원이나 넘는 비행기 왕복표를 회사 자금으로 썼다. 도대체 RTV 이야기하러 미국 오면서 왜 회사 돈을 쓴단 말인가. 5월 30일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일이 터졌다. 바로 강진구가 경영지원팀에 쳐들어가 마구 큰 소리로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강 기자님 법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취재에 지장이 생겨서 되겠냐고, 그리고 기름값 30만원 가지고 출퇴근도 안 되는데 그럼 취재 다닐 때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다녀야 하냐고, 연봉 올려드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 기여도만 얘기하세요. 오늘 또 얘기해요. 법카나 차량이 뭐가 특혜냐고. 이사회에서 건의하라고 할게요. 강 기자님 문자로 다 전달할 수는 없는데 암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세요. 본인 기여도 언급하면서. 정 대표가 나보다 더 업무의 강도가 높냐, 나보다 더 일하냐, 이런 사소한 법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취재해야겠냐, 정 대표 급여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검찰 조사랑 회사 차량이랑 뭔 상관이냐, 이해가 안 된다. 특혜가 아니다. 아까 김용태 씨도 와 있었는데 제 방에 문 열어놓고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경향신문에서는 어떻게 취재 다니셨냐고 물어보니까 출장비 취재비 다 주고 출퇴근 1시간 넘으면 다 혜택 준다면서 경향신문 매뉴얼 주시면 대표님한테 보고는 하겠다 했더니 그걸 왜 내가 알려줘야 하냐, 네가 알라봐라 식으로 박 기자님 심 기자님 법가 안 준다고 취재비 적다고 달라고, 전혀 안 그러는데 유독 강 기자님만. 심 기자님은 집도 멀어서 더 불편해도 한 번도 불만하신 적 없고 어지간한 건 심 박 최 세 분은 본인 돈 써도 단 한 번도 불편한 내색 안 하셨는데 강 기자님 은 1,000원짜리 하나도 다 청구하면서 불만, 어차피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청구하면서 굳이 법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뭔지 청구하면 지급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6월 2일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에 대해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다. 최 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른 건 없어요. 강 기자님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외에는요, 보도 본부장 있는데도 자기 말이 법이고 최 감독님 방송 영역도 넘나들려 하시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나 감독님보다 본인 기여도가 크고 열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신지라. 심 기자님 박 기자님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취재 시에 개인 비용 쓰신 거 청구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는데 사소한 기름값 운운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왜 본인만 법카 안 줘서 원활한 취재가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만 알고 대처하실 문제인데요. 청년 기자 한 달 고용이라고 저는 대표님과 감독님에게 들었는데 그 청년 기자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식 채용해줄 것처럼 감독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감독님께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청년 기자 마무리 잘해달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불만사항이 많아요. 뭔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대고 다니면서 다른 논객 들어오면 자기가 정직원인 양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지키고 사진 찍고 기타 등등 누구 하나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독님은 알아듣게 얘기했다는데 논객들 중에 개인 유튜버들도 있어서 그들은 열공과 협업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스펙이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열공에서 주워 들은 소리로 밖에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고 열공에 와서 유튜브 켜고 방송을 했다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유리가 보고 감독님한테 전해서 감독님이 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감독님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말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자를 다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다준다는 얘기는 당신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로 한 얘기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도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니까.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제하는데 쓴 거니까.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제하는데 쓴 거니까. 6월 2일 나 정 PD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지 만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박대용이 미국으로 찾아왔다. 박대용은 나를 만나 시애틀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오하이오로 이동한 당일 새벽이었다. 그날 박대용의 아이패드 페이스타임을 통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영민, 강진구가 참여했다. 당시 이사회 안건은 주로 시민포털에 대한 우려와 재정비 촉구였다. 하지만 나는 잡혀있는 1차 일정까지 소화하고 점검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 이사들 누구도 먼저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시민포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고 자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민포털 추진위에 이사들이 참여하여 함께하자고 부탁도 하였다. 그러나 이사들은 되려 보고를 요청했고 당장 이혁진과 신속히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시간을 달라고 강변하는 사이 박대영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규정해 이사회를 개최하게 하자고 하며 최영민의 선임을 넌지시 이야기했다. 나는 시민포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중간에 엄격결에 박대용의 요구를 수락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박대용의 공작에 걸려들었고 그물에 걸렸다.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이다. 그 후 박대용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사회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시민포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던 중 최영민이 불쑥 공식 이사회 단톡방에서 왜 거짓말하세요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나는 폭발했다. 열국을 함께 해오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혹여 상호 불만이나 의심이 들 때는 바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물어달라고 말했으나 매번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최영민에게 보냈다. 이것이 뇌관이 되었다. 도대체 내가 최 감독에게 뭘 잘못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가 거짓말이란 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고요. 말 나온 김에 하죠. 방송사고, 생방송 중 음란 사이트 접속 기록,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직원들이 제게 연락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실드 쳐주는지 모르시죠? 책임지셔야 할 사안입니다. 방송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실장님에게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면박 주지 말라 몇 번을 말해도 왜 안 고치는 거죠? 직원들과 소통이 엉망이고 커뮤니가 안 되는데 취재에만 열심이면 그냥 다 무마되는 겐지요. 최 감독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몇백 배 저는 도무지 최 감독의 이런 뒤통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해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로 연락해달라 얼마나 많이 간청했습니까? 2030 관련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처음 계획됐던 강모 씨와 콜라보 문제라든가 정말 2030 세대가 납득할 콘텐츠 만들어낼 건지 기대했는데 정작 일주일간 열공 방송분 평가하는 샐러드 영상이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제게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보셨나요? 잘해내겠지란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 포털 만드는 일 내가 꼬박꼬박 보고해 주지 않아 모르겠다고요? 내가 올린 영상들을 다 보고도 모르겠나요? 여기서 제 말 듣는 시민들조차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정작 최 감독은 모르겠다는 건가요? 왜 열공 브랜드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편이라면서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민 포털 만들 건데 집은 내가 왕창 가질 거다. 내가 지배한다 말한 적 있나요? 공익법인으로 출발하면 절대 금전 부분 열공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대표를 믿고 응원해줄 수는 없었나요? 지난 2년간 열공을 함께 키우고 이끌어오면서 내가 뭘 그렇게 치부를 누리고 독단을 했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았나요? 지난 기간 동안 단 하나라도 최 감독이 하지 않은 일, 비용 들어가는 것, 방향 등 내가 반대한 적 있나요? 최 감독 하는 일들 다 100% 찬성하고 무한 지지해서 그냥 다 들어준 걸로 보이나요? 원자력 무시록, 열린 장터권 등 회사 입장에서 머리만 아플 뿐 정작 수익성 없는 일들을 찬성한 건 필요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시민포탈도 그렇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다 하겠죠. 하지만 열린장터 초창기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당시 열공을 통해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방송했는지도요. 나는 박도영에게 다음과 같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일 중 열공 정관을 여기 변호사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 감독에 대한 저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태에서는 더는 이 사회에도 무의미할 듯합니다.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관을 살펴본 후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까지는 이 사회든 전체 회의든 당분간 참석이 힘들 듯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상처가 깊어 그러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밤새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느낀 느낌은 최 감독이 강 기자에게 나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호소해온 듯합니다. 내게는 한국에 있을 때 강 기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없으니 내 단점을 강 기자에게 얘기하고 여하간 이렇게 서로 불신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발 커뮤니케이션 해달라고 호소했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 감독만큼은 유일한 주주로서 내게 직접 의구심을 물어보면 될 일인데 이사회방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소통에 문제가 많아 직원들이 직접 최 감독 문제를 제게 호소해오는 상황입니다. 일의 우선순서는 시민포탈도 열린구감도 아닌 최 감독과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듯합니다. 박 기자님 수고스럽더라도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도영에서 답이 왔다.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 감독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신뢰가 없어졌다는 말씀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최 감독이 그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최 감독에게는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인도 열린 공감TV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결별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일 텐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두 사람의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당분간 소통 수위를 조절하거나 지금처럼 저를 통해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듯하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회에 이상감지가 느꼈다. 갑자기 박대용이 나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과거 열공 초창기에 세금이 과하게 나와서 격리 지원에게 통상 기업이 많이 하는 무자료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열공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취소시켰다. 그런데 박대용은 그것을 두고 배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말했다. 즉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배임이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순간 느낌이 있었다. 아, 이들이 나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박대용이 중재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나에게 사과. 둘째, 직원들에게 음란 사이트 접속 노출 사건 사과. 셋째, 재벌방지 약속. 넷째, 회사 자진사직 시 주식 반납이었다. 그러자 다음날 박대용은 이사들의 의견이라면서 내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대표이사 자진사임. 둘째, 주식 반납이었다. 이사회에서 나에게 스스로 자진사임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었다. 아, 이렇게 최영민에게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박대웅은 표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대표인 내가 윤석열로부터 많은 고소고발이 있으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또 바꾸었다. 시민포털 추진권을 멈출 것을 권고했는데 대표가 강행을 하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박도영에게 따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 채널 삭제까지 해버릴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제발 대화로 풀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서 채널 삭제란 단어만을 가지고 내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조치했다. 6월 7일 열공 이사회는 해임 사유에 다음과 같이 적어 이사회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랐다. 이사회의 두 사람 최영민, 강진구는 정 대표에게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그들은 따로 이혁진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혁진을 통해 정 대표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를 확실하게 죽일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일이 불과 한국을 떠난 지 만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었다. 아무리 대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들과 마찰이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마땅한데 그들은 조급했다. 소환 절차조차 무시하고 그들은 이른바 나를 마녀사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영권 찬탈을 위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서 채널을 법인으로 넘기지 않을 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바로 봉급정지와 법인카드 정지이다. 모든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심사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나 정피디를 옥죄했다. 압박 1. 봉급정지, 법인카드 정지. 압박 2.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3. 펜실베니아 서명회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4.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5. 주식으로 극한대기를 만드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6.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열공 초기에 개인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열공 채널은 나 정PD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PD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PD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PD는 2-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 PD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 PD의 계좌를 삭제해 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 및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내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의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PD를 향해 마타도어 마녀 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촌수 PD의 18만 불 횡령 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더라면 나정 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산인성호,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나 홀로 조용히 사라져 이 세상을 등지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찾아 싸우는 길이다. 나는 급히 귀국을 결심했다. 저희가 왜 리플리 중으로까지 의심을 했는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돈을 횡령해서 자기의 비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투자금 명목적으로. 네, 투자금 명목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네,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투자금 명목적으로. 네, 투자금 명목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충남 홍성에서 몇 년간, 30대 때 몇 년간 노래방 사장을 하셨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신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몇 년간, 30대 때 몇 년간 노래방 사장을 하셨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신랄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령을 그동안에 수차례 횡령 시도를 막은 우리 이사진과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면서 지금 혼자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참에 한번 좀 뭐 트래픽 한번 땡겨서 돈 벌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록 언론인이지만 언론 출신이 아닌 정 전 대표가 가진 뛰어난 감각과 역량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 전 대표가 이번 미국의 시민 포탈도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정 전 대표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비밀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비록 언론인이지만 언론 출신이 아닌 정 전 대표가 가진 뛰어난 감각과 역량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 전 대표가 이번 미국의 시민 포탈도 잘 해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참았다. 참고 참았다. 찌르고 비틀고 때리고 집단 인치에도 참았다. 본질을 넘어 과거 캐계의 혈안이 된 저들의 승냥이 같은 공격에 패닉 상태로 한 달을 보내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독자 100만을 눈앞에 둔 유튜브 기반의 한 언론사 대표에서 사기꾼, 횡령범, 배임범, 환치기범 등으로 전락했다. 시공은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나 정 PD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을 꺼리낌 없이 위반했다. 하루아침에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했다.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 댓글을 통한 심한 모욕은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내 가족 모두가 겪는 죽음보다 심한 고통이었다. 내가 임명했던 이사들에게 묻고 싶었다. 미국에서 시민포털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해임 명분처럼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 방침을 걱정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차후 회사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미국이라는 넓은 땅과 많은 교민들 사이에서 이를 원만히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단번에 정리를 강요했어야 했는지를, 아니면 최소 잡혀있는 일정만이라도 소화하고 그 이후에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었는지 말이다. 그들이 정말로 회사의 경영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걸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그 이유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을 때마다 다른 이유로 바뀌었다. 윤석열로부터 고소고발해서 자유롭게 해주려 했다고 했다가, 무리한 시민포탈 추진 때문이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거액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다가, 미국에 가기 전에 횡령 시도 혐의가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언론사 대표 자격이 없는 과거 이력이 있어서라고까지도 했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이러한 경영권 다툼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에게만 유리하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들의 바람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조차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에 가 있는 사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임을 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열린과함TV 경영권 찬탈 사건에 대해 당사자이기도 한 나 정 PD는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제야 판단했다. 그것이 열린과함TV를 믿고 지지하며 응원해 주었던 시민에게 응당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동안 마타도어식 마녀사냥을 자행하며 회사를 장악하고 별도의 채널을 개설해 회사 행위를 하며 여전히 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정치인도 아닌 나를 조중동 프레임으로 검증하려드는 초심을 잃고 기자가 아닌 기대기가 되어버려 셀럽이 된 자들의 민낯을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정 PD의 한 달간 진실의 기록을 방송한다. 2021년 1월 초 강진구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취재 중 카톡 단톡방에 정 PD를 초대하며 이혁진을 소개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취재를 하면서 정 PD는 자연스럽게 이혁진과 교류를 하게 된다.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자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며 적색 수배자이다.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는 취재를 통해 이혁진이 옵티머스 관련 경영권을 잃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혁진이 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과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유용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화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 초 이혁진은 윤석열이 낙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선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혁진은 정 PD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계속 권유했다. 윤 정부로부터 정 PD와 열린공감 TV에 대한 각종 공격이 많을 테니 미국에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2022년 3월 중순 나는 대선 결과에 기존 포털 언론과 유튜브 방송 시스템은 알고리즘상 정보가 편향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보를 구성하는 포털 시스템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 트럼피즘을 직접 겪고 이어 한국의 윤석열 당선을 목격한 미주의 많은 교민들도 자연스레 떠오를 정도로 기존 한국 포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나는 열공의 대표로서 새로운 구상을 한다. 바로 진보보수 시민 누구나 오로지 진실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진정한 진실의 문, 시민포탈을 시민들과 만들어가는 꿈을 꾸게 된다. 나 정 PD는 이혁진에게도 이 시민포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그는 당장 미국으로 와서 함께 그 사업을 하자고 했다. 2022년 4월 초 이혁진은 수시로 정 PD에게 미국에 와서 함께 시민포탈 사업을 할 것을 권유했다. 미국에서도 시민포털과 같은 언론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자기가 미국에서 김치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의 교민 사업가들도 잘 알고 교포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이혁진은 확신하였다. 2022년 4월 정 PD의 경찰 조사.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로 인해 두 번에 걸쳐 총 23시간 동안 서초경찰서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 중 대표로서 또는 MC로서 아는 범위에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라는 변호인단의 권고에 따라 가급적 열공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이유, 민주당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개별 사건별로는 함께 취재하여 알고 있는 내용 외에는 해당 취재 기자에게 질문하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김두일은 이 진술을 자신의 페북에 정천수가 기자들이 취재했을 뿐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허위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에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는 수사기법상 진술을 받는 이유는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진술의 모순을 파고 사실을 어설픈 전해 전술로 포장하려는 수사기관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언급의 자제를 권고했다고도 했다. 나는 총 두 번의 조사 중 각각 무려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조서를 꾸몄다. 그중 14건의 사건 중에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고 사건별로 취재 기자만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취재 기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진술했다. 나는 진술의 마지막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윤석열 당사자와 그의 처, 장모 등이 떳떳하다면 직접 고소를 해야 마땅하나 대리인을 통해 고발을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피고발인 힘빼기 고발에 붕괴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김두일은 악의적으로 정천수가 수사를 회피하여 기자들에게 밀어버린 것처럼 글을 적었다. 정작 김두일은 자신의 경찰 조사에서 나 같은 경우는 직접 취재한 것은 드문 편이다. 주로 방송에서의 내 역할에 중점에서 의도가 없이 그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양념처럼 했던 발언들이었다라는 점을 주로 이야기하고 가능한 짧고 단답식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미국에 가 있는 사이 다른 열공 직원들에게 검경 수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대표의 지시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그만큼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말이란 이렇게 어와 아가 다른 것이다. 김두일은 나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 논현동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나의 승용차로 그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차 안에서 열공의 경영에 깊이 간섭하거나 강진구, 최영민 등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나는 미국으로 가기 전 변호인단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열공을 도와주시는 변호인단 여러분, 정PD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제 신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개월가량 미국 장기 출장을 떠납니다. 사유는 시민포탈을 만들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정권 하에서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포탈 등의 차별적 뉴스 배치 및 편파성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열일공이 작은 힘이나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이제껏 보지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진정한 문 포털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기업인들과 협의하여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펀딩을 진행하려 합니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윤 일가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저는 성실히 모든 조사에 임했고 검찰에서 기소가 된다면 꼭 되돌아와 법정에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싸울 생각입니다. 기소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국내 사정상 윤의 정부하에서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언론은 편파적이라 이곳 한국에서의 포털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신개념의 K문화 시민포털을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분들 잘 부탁드리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에 변호인단 몇몇은 꼭 필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수차례 기자들과 만남을 가져 시민포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린감도 이렇게 신념과 의지로 시작한 일이기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사진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출발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배신이 됐다. 2022년 4월 중순 나 정 PD는 열공의 이사들에게 미국 행에 대한 결심을 이야기하며 시민포털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시민포털을 지사, 계열사, 투자사, 합자회사, 미국의 별도 법인 설립 추진 등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다. 이 시기에 나는 합자회사가 가능한지 검토를 위해 5억 투자금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지를 회계관리 최과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나를 해임한 이사진 측에서는 횡령 지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며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이다. 그리고 해당 지시는 실행조차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공 측은 이를 두고 횡령 혐의가 있다는 식의 방송으로 시민들을 기망했다. 2022년 5월 1일 나 정 PD는 이 프로젝트는 일단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과 미국의 서버를 두고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혁진의 말대로 한국에서의 막연한 구상보다는 미국에 가서 직접 부딪히며 사람을 만나보며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미국행을 결정한다. 나는 미국이 초행길이다. 영어조차 서툴고 또한 미국에 연고도 없다. 만약 이혁진의 적극 권유가 없었더라면 미국행을 결심하는 데 주저했을 것이다. 사람을 너무 잘 믿은 게 나의 실수다. 그리고 열공 별내 스튜디오에서 미국으로 가서 시민포탈을 해보겠다.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한다는 내용의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영상을 녹화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청했다. 그날 내 생일이라고 이사진들과 직원들이 마련해준 생일 케이크의 촛불도 끄고 직원들에게 마중 인사를 받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환송을 받았다. 꼭 시민포탈을 성공시키란 당부의 말도 들었다. 5월 2일 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으로 부딪히며 오로지 신념과 의지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내가 백지 한 장 들고 간다라고 말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5월 3일 나는 미국에 도착했다. 비행기 표값부터 모든 경비는 나의 개인 사비를 썼다. 이혁진과의 동행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시민포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미국에 왔을 때 이혁진은 이미 나와 미준의 한인들과 여러 미팅을 잡아놨었고 미국 사정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는 초기 활동에 있어 이혁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혁진도 내가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었다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혁진은 교포들과의 미팅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한국에서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으며 펀딩의 규제라고 자신을 홍보해야 했다. 정 PD에게 미국 교포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며 자신이 스케줄을 잡으면 금방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특히 산후세 지역은 IT 업체가 많아 자신이 기업들과의 미팅 약속을 전화로 잡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 한국계 미 하원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정 PD를 도울 수 있다고도 했으며 자신은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2022년 5월 8일 피닉스에 있는 시즈스 레스토랑에서 한 IT 사업가 교민과 미팅을 하였다. 그 교민 역시 한국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혼자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 정 PD가 미국에 나타나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직접 연락하여 찾아왔다고 하신 IT 사업가였다. 그분과 대화 끝에 정 PD의 생각과 그분의 회사 기술에 대한 설명 끝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사업가분이 시민포털 추진을 하는 정 PD를 후원하고 싶다며 책이라는 수표를 건넸었다. 그분의 기술은 실제 시민포털을 연결시켜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에는 충분한 단계였고 함께 상용화 방법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 PD는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금이 들어오자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민포털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로 생각하고 이후 미주 교민들이 건네는 돈은 차곡차곡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2년 5월 9일 나는 이혁진을 따라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이곳에서 처음 이혁진의 부인 임혜승, 일명 임마리를 소개받았는데 임마리는 정 PD님은 저희의 구세주입니다 라며 반대하였다. 이혁진은 자기 부인 임마리가 회계 전문가이니 후원금을 관리하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최고의 펀딩 전문가이니까 자신이 사람들을 모으고 펀딩을 이끌어내겠다고도 하였다. 임마리는 자기가 돈 관리를 할 테니까 미국식으로 2주에 2,000불씩 한 달에 4,000불의 고용을 요구하여 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저임금에 속한다고 하였다. 회계 관리상 기금에서 자기 임금을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다. 임마리는 법인 설립 전 기금을 맡아줄 프리랜서 형태의 기금 관리자였으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고용계약을 맺은 바 없다. 이후 임마리는 자신이 주식회사 열린구암TV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 열린구암TV는 임혜승, 일명 임마리를 정식 고용계약한 바 없으며 시민포털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전 잠시 기금을 관리하는 정천수 개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형태의 관계였을 뿐이다. 임마리가 자신이 CF라고 주장한다고 CF가 아닌 것이다.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재무팀장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인 설립된 후 이야기이다. 임마리와의 구두상 교민 시민포탈 관련 기금 관리를 맡아달라고 한 고용 약속은 2022년 6월 7일 내가 이사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된 날부로 프리랜서 해지 통보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혁진 부부는 나 정 PD를 데리고 은행 계좌를 오픈해서 그곳에 후원금을 입금시키자고 하였다. 그래서 얼바인 A는 웰스파고 은행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공동계좌를 만들었다. 둘은 나에게 외국인 신분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현지 시민권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오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믿고 임마리와 공동은행 계좌를 오픈했다. 개인 계좌를 오픈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들어오는 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개인 계좌는 추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계좌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국도 한국처럼 법인 설립이 어렵지 않게 빨리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공익법인과 일반 법인을 동시에 설립할지 어떤 법인을 먼저 설립할지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 결국 개인 계좌를 먼저 열었고 은행 직불카드는 이혁진이 가지고 다녔다. 이후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는 모두 이혁진이 하였다. 또한 온라인 결제는 임마리가 하였다.
둘은 기금을 낸 교민들이 사용 내역서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용 내역과 영수증에 누가 사인을 했는지 알아보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 역지는 불법 체류 신분이고 임마리는 시민권자로 들은 부부 사이이다. 두 부부는 2020년부터 이혼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넣은 상태였다고 임마리가 나에게 SNS로 고백했다. 3일간 이혁진 부부 집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내가 듣는 가운데 이혁진의 전처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에스타 비자의 비즈니스 관련 항목에 나는 체크를 했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에스타 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민 포탈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면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보상과 보수라는 말은 그 범위가 넓으나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수입으로 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즉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 외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신분과 영업행위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정피드는 급여는 한국의 법인에서 받고 대부분의 직접 경비는 법인에서 지불되는 법인 대표이사 신분이다. 그런데 시민포탈에 관한 자발적인 시민 후원 기금이 들어왔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임마리의 제안으로 자신과 정피디와 공동명의 계좌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후원 기금을 임마리가 관리하였다.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도 모두 임마리와 이혁진 부부가 담당하였고 후원기금 행사 주최와 사람 모으고 기금 기부 등은 미국 사정을 잘 아는 이혁진이 주로 이끌고 나갔으며 정PD는 관련 연설, 동열, 위원회 구성, 회의 주재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우여곡절 속에 자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이후 강진구 등의 요구로 한국의 열린공감TV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도 관리자인 임마리이므로 나 정PD는 자금의 흐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바 없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도 이 자체에 대해 크게 지적하지 않았고 다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언 등은 있었다. 다만 대표이사 불법 해임 이후 귀국을 결심하면서 모아진 기금을 누군가는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협조하고 기여한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에게 기금을 맡아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내가 미국에서 기금을 모금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조언이다. 해당 사안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현재 나는 해당 기금 이동 관련 사법당국의 시공측 이사들과 이혁진 부부 등을 고소했다. 자금의 흐름에 따라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갔고 현재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미 국토안보국에서 연락이 왔다. 미 국토안보국은 돈의 흐름이 중요하고 최종 돈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미국 등에서 고소가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이에 따라 나는 미국에도 관련권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법률가들은 개인들의 기금을 한 개인이 몽땅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옮긴 후 이를 한국의 법인으로 보내고 그 법인이 확실한 법률적 근거 없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이사들은 이런 무리수를 두며 교민의 실망을 희망으로라고까지 방송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내일 밤 공개한다. 2022년 5월 11일에서 13일 나는 얼바인에서 한동훈 처형 관련 취재를 하며 영상을 15일 업로드하였다. 2022년 5월 14일 오전에 LA에서 교민 한 분이 자신의 아들 관련 행사장에 초대하여 4~5명의 교민과 만났다. LA에서 이혁진은 누나 집에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시에나 차량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오후에 LA 평땡의 교회에 가서 10여명에게 시민포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때부터 이혁진의 추천으로 LA USKN의 권혁기자가 합류하였다. 권혁기자는 옵티머스 게이트 관련 취재연대 미국 담당 기자였고 당시 이혁진을 만나 미국에서 인터뷰해서
열린과음TV와 인연이 된 기자이다. 권혁 기자는 이때부터 열린과음TV 경영권 찬탈에 대한 전 과정을 나와 함께하며 생생히 목격했다. 그는 기자로서 붕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당시 어떠한 약속도 비용도 지급한 것이 없다. 그는 오로지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 결국 나를 따라 6월 10일 한국에 왔다. 내일 밤 시민포탈은 과연 가능한 프로젝트였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누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등 상세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포탈을 위해 모인 기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대체 기금은 누가 관리했으며 내가 급히 한국으로 오기 전 기금의 운영과 반환을 누가 맡기로 했는지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임마리는 왜 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시공에게 돈을 송금했는지 그 전말을 사실과 증거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 출입금은. 에이, 손 아프잖아요, 손이. 아니 좀 기다리시면 되죠.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회의 지금 회의 중지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 사내 이사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사 자격으로 네. 주주총 아니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거 외에는 제 출입을 챙겨가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거는 이사회 네. 끝나고 나서 챙겨갔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럼 돼.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 하는 게 곤란합니다. 이사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지금 뺏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를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다른 죄송합니다. 내시오겠습니다. 네,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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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잖아요. 몇분안 걸리잖아. 자, 뭐 일단 내시오. 네.
오늘 여기 저 열린광TV의 이사회 현재 오늘 이사회에 대해서는 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PD가 걱정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사회 진행 생중계로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네. 생중계 안 하고 그냥 촬영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저 카메라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공유해 드린 거로 아니요. 저희는 저희 다로 찍겠습니다. 저희 다로 찍겠으니까 그 저기 저분이 들어와서 무슨 발언을 한다든가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벌써 다른 상태에서 생방송도 안 하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현재 사내 이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내 이사잖아요. 아니 제가 사회 이사가 아니고 사내 이사잖아요. 사내 이사고 회사의 사내 이사인데 정천수 이사님은 그 채널의 비번을 변경하고 있는 자꾸 딴 얘기 하시 자꾸 딴 얘기 하시면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를 막기 위해서 저게 불가피해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대표이사를 위법적으로 해임하고 네.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권한 없이 회사를 장악하고 계신다고 네.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강지구 기자님이 판단하신 자,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저를 강제적으로 출입금지를 시키고 네.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나도 예. 법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루시면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루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오늘 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네. 생방송 하지 말자고 네. 하시니까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대신에 저분이 들어와서 이사의 자격으로서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 저희한테 동의를 지금 여기서 현재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위한 영상을 찍는 걸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자, 뭡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은 여기는 여기서 찍는 거고요.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찍는 거고 네. 저는 저대로 찍겠다고요. 아니 저기서 찍는 양쪽에서 거, 찍는 거고 아니 똑같은 공평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찍겠다는데 왜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네. 안 들어오고 카메라만 설치하고 나가시면 되죠. 지금 이사회에 대해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얘가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기는 지금 뭐 시민 채널이라면서요.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그냥 공평하게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시민의 의견이 아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이걸 생중계를 원하는지 여부도 그거는 정 이사님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강진구 기자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 분이 한 몸이시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평하게 하자는 것 뿐입니다. 아니 지금 봐봐요. 한 분 얘기하시죠? 또 얘기해야 되죠. 한 분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야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세 명이 얘기하면 저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네, 발언권도 없이 찍기만 하겠다는 왜 그럼 굳이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또 뭐 있어요? 어차피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가 네. 제안을 했었잖아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잖아요. 공개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드릴 말씀 하나 있는데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건 하기 전에 제가 드릴 아니,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건 하기 전에 의사 진행권자의 진행을 좀 따라서 그러면 바로 제 드립니다. 들어갔죠. 그걸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확인에 따릅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해임을 한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의견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 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소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릴 게 몇 개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쩌면 저에게 열린광TV에서의 마지막 이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 오늘 여러분께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어요. 예, 네. 열린광TV의 정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열린광TV는 지난 시간 여기 계신 이사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시민들의 피땀 어린 후원금이 답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이 소중한 후원금이 행여나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계획이나 규모 없는 사용이 자칫 시민들의 성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초심을 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회사를 조금은 경직되게 운영했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후 시민포털 만들기 미주투어 도중 소통의 미흡으로 치명의 사태를 맞게 되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망이 있는 시민 중 훌륭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협회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새 법인에 주식회사 열린광TV의 모든 자산을 넘기며 기존의 주식회사 열린광TV의 법인은 청산합니다. 자, 잠깐만요. 둘째, 지금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립,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제안하시는 거니까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라고 해서 발언하고 있잖아요. 둘째, 발언을 해드린 것은 공익법인 설립적인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 이 부분은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 분이서 하나의 안건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거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권자의 얘기를 강지강 그러니까 박병자 다 같이 세 명이서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서 저한테 그것만 주 그거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예? 요 관련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안건 일본 안건 해임 및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지금 듣는 거니까 그분들에서 먼저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해임 및 부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해임 어떤 부당한 식으로 열린 공감 TV가 법인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가 여기 얘기 중에 보시면은 해임의 부당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해임이 부당했기 때문에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해임이 부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발언해 주세요. 네. 둘째, 공익법인 설립 추진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며 향 경영진이 3명, 전춘수 PD 측의 3명씩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언론학자 2인, 시민단체 임원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기존의 열린광TV 구성원은 본인의 의사와 새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직원으로 다시 채용하고 현재 이사진은 전원 의결권 없는 비상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영과 보도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공익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3년 임기로 조합원의 총회를 열어 선출하며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다섯째, 위 네 가지 사항이 합의되면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하며 그동안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더불어 저 정천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열린광TV의 대주주의 지분과 권리를 새로운 공익법인에 환원하며 모든 자격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회사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점, 회사를 대표하여 선량한 민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마지막으로 회사를 대표해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숙고와 수용을 희망하며 열린광TV가 새 법인으로 새로운 진영으로 진정한 탐사보도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정 PD. 네, 네. 지난번에 이제 해임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이외에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해임이 추가로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시죠. 네. 이 내용을 일단 네. 그거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표결을 진행하시죠. 네, 표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거슬러 할까요? 네, 대표이사 해임 네. 확인 저는 대표이사 해임 확인의 건은 거슬러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주시죠. 네.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해임 건에 대해서 네. 그 확인하는 거. 네,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세 명이 자 손 들으셨습니다. 총 4인 중 3인이 지금 거수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 확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안건 한번 다음 안건이 저희 경으로 할까요? 네, 신사업 얘기 신사업에 대해서 공익법인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 안건에 대해서 네. 신사업 그러니까 공익법인 비영리 재단이 될 수 있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자 유튜브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각자 유튜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오늘 안건에 대한 얘기 먼저 하시죠. 그게 좀 네. 돼야지. 왜냐하면 진사업이 네. 안건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요. 오늘 안건이 대표이사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그 다음에 주주 신임 주권 발행이라고 저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안건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바로 저기 이사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각자 유튜브는 네. 지금
열린감 TV.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한 거에 대한 그 발언한 거에 대한 앞쪽단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이 된 이후에 나온 한 부분에 각자 상의를 각자 그걸 갖다가 사과를 하고 진행한다고 했죠.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뒤에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사업,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까지 추가해서 각자 대표로 부분을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 보도 부분에 뉴스 통신 관련해서 강진구 이사 추천하고 그리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최영민 이사로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 추천합니다. 네, 뭐 괜찮은 의견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거수로 아니 일단은 이제 뭐 정 대표 정 이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 에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게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뭐 반대 표결 하셔도 되고 표결로 네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문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오늘 네,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네.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는 게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간사께서 종이를 준비해 네. 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을 나눠서 지금 정천주 이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네.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지금 1번 정천주 이사 아니 1번 이렇게 아니 저기 저는 반대요. 네, 찬성 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그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네.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네 가지 안을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감 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끼리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잠깐만. 저는 짐 갖고 나가겠습니다. 열린 공간 만들 때 혼자서 핸드폰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나이 맞춤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아,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 과거를 털지 마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과거를 털지 말라고요. 뭐라 그랬냐? 대표이사 저 회의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서명 날인해 주시죠. 서명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선정 거부하십니까? 선정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낙소장 찍겠습니다. 네, 정선수 대표는 김영호.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거부합니다. 낙소장 찍다 좀 안 돼. 거부합니다. 갑시다. 가요. 회의를. 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의선이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하시고 나서 김영 날인을 안 하시면 이거 자체가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사회를 업무방해로 보수하세요. 업무방해로 보수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 원천 무효로 다 보수하시니까 누가 이런지 한번 보자고요. 법에서 아니 말하지 마세요.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을 주세요. 뭐를 어떻게 신분 다 밝히고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그만. 명함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하세요. 그만. 뭘 어떻게 해요? 갑시다. 명함 주시든지 기사 증을 주시든지. 아니, 저 이거 다시 한번 단독 요청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본인이 참석하셔가지고 기타 의사 밝히신 거니까 확실고. 아니. 내용이 달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앉혀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 이사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이사자 대표이사장이랑 나누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제가 오늘 당장 합니까? 예? 오늘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네.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네. 예, 전혀 지금 오늘 뭐 경영 발표 이것도 없었던 무슨, 안건이었고요. 신임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거부를 하세요. 이사회 회의로 그 네. 의사로 그러니까 좀 거부를 하세요. 확인하시고 네. 김영 날이 하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해쳐먹어 드세요. 네. 마음대로 해쳐먹어 드세요. 대신 막두장 찍겠습니다. 네. 막두장 찍는다 이게 독특한. 네. 막두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아, 어떻게 자기들끼리 둘이 셋이 앉아가지고 대표이사를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자를 잡는다고 했어. 알겠어요. 잡혔다는 얘기는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랑 얘기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내용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니까. 지난 6월 7일 시공이사들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나 정PD가 미국에 있는 사이 공모하여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이사회 개최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열린공감TV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나에게 이어서 즉시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급 정지, 법인카드를 정지시킨다. 임원의 봉급 결정은 열린공감TV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자행했다. 표면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 사유는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 우선 나를 해임하기 전 6일 이사들은 내게 자진 사임과 주식 반납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반납 요구다. 그들은 내가 자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의결할 것이라 하면서 유튜브 계정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이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이들은 7일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해임한 것이다. 나를 해임한 당일 7일 강진구는 미국에 있는 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압박.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펜실베니아 설명회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강진구가 내게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다. 강진구의 속내는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나에게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주식 이야기를 꺼냈다. 강진구는 내게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왜 자기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님, 저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최 감독한테 강진구 기자한테 주식 주는 걸 제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제가 5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 왜 최 감독한테 그 얘기 제한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왜 최 감독한테는 얘기 최감독이, 당사자 했나? 얘기 안 하냐고. 최 감독이 주주 내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최 감독이 주주잖아요, 주주. 아니, 나한테는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정작 나한테도 얘기 주겠다고 얘기한 거 5번 했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5번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수긍하셨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하셨냐고, 수긍을 한 번이라도. 제가 무려 다섯 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무려 5번이나. 아시겠어요? 그랬다. 나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정직기간 중에 있을 때 그에게 경향신문과 열린공감TV 양쪽에 발을 걸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 속에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로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것처럼 강진구에게도 무려 5차례에 걸쳐 주식을 주겠으니 경향신문을 사퇴하고 진정한 열린공감TV 식구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절했다. 주식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받겠단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려 5번이다. 5번씩이나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결정적 이유는 박대용 때문이었다. 박대용은 어느 날 내게 주식을 강진구나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주식을 우리 사주 형태로 나눠준 결과가
호배 권력 또는 사내 권력이 되어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함부로 나눠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쩔 도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22년 4월 강진구는 경향신문에서 해고됐다. 그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돌변했다. 다시 나에게 왜 그때 주기로 한 주식을 안 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주식을 주겠으니 열린광TV 진정한 식구가 되어달란 간천도 다섯 차례나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주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진구는 나에게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 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라고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 놓고 시민포털의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도대체 앞뒤 말이 다른 강진구의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7월 14일 방송한 충격 열린광TV 정 PD가 해임된 진짜 이유 강진구 육성 공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시민의 시청을 바랍니다의 영상 중 일부를 다시 공개하자면 6월 9일에서 10일 이른바 비변 변경 사태에 대한 진실을 다시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7월 14일 방송한 일부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 들어진 열공 채널은 나 정 PD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 PD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 PD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 PD는 2, 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 PD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 PD의 계좌를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 및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내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 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에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 PD를 향해 마타도어 마녀 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18만 불 횡령 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더라면 나정 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3인성호,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6월 10일 귀국했다.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이미 나는 저들로 인해 마녀사냥되어 인간 쓰레기, 횡령범, 배임범, 성추행범, 노래방 운영, 환치기범이 된 후였다. 그래도 나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열린광TV의 정상화를 위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중재를 통해 강진구, 박대웅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그들은 내게 약속했다. 자신들의 무리한 방송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그날 시사타파에 출연하면서 깨졌다. 그들은 즉시 나를 향해 튀라는 썸네일을 먹튀로 바꾸고 거짓으로 또 바꿔가며 나를 희롱하고 능멸했다. 그리고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고 신주 발행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날 나는 참석했다. 해당 영상은 열린광TV 7월 12일 방송 열린광TV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최영민 강진구 자기 입으로 대표이사라는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민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며 강진구와 둘이 각자 대표이사로 거수를 하며 자기들끼리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다. 강진구는 내게 시민단체에게 또는 덕망 있는 시민대표를 선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대표 자리를 나눈 것이다. 이에 분개하여 이사회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 책상에서 짐을 챙기는데 최영민이 다가와 나지막한 소리로 너가 나이 많아 대표한 거잖아. 너 땡땡땡 알지? 제보 받았어.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식으로 내게 말을 했다. 이어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뒷조사나 하고 라고 말하고 이사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와 나에게 이사회 참석 여부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맙소사 막도장을 찍겠다고 협박했다. 세상에 막도장이라니.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었다. 회사를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한 인간이었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변질된 셀럽이었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 수십만 명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쓰레기, 사기꾼, 돈밖에 모르는 인간 취급을 받게 한 것도 모자라 막도장까지 나오니 나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모든 민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그날 6월 22일 이사회의 안건 중 신주 발행 안건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면서 최영민은 다시 내게 7월 15일 신주 발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테니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강진구가 말한 것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바로 미국에 있을 때 그가 SNS를 통해 말했던 주식 51% 가지고 극한대결 만들지 마시길,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할 수 있다는 말대로 이들이 진행하려고 한다 생각했다. 나는 강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법률가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의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리고 둘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필요자금이다. 그런데 회사 유보금이 2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경영권을 찬탈하고 무리하게 신주 발행을 강행하려 하는지 되묻고 싶었다. 강진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어저께 저녁 늦게 최영민이가 신주 발행을 뭐 7월 1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뭐 11시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 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강기덕 선배는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그 이 새로운 그 시민통신사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게 다음 이사한테 나오시면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아, 그 목적이 이게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 그러면? 주제하게 하실 거예요? 제3자하게 하실 거예요? 신주 발행은 이제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강진구는 나 정PD에게 신주 발행하는 사유를 국민 공모주라고 못 박았다.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그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7월 15일 11시 나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강진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의견서라는 것을 내놓았다. 나는 최영민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읽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난날 내가 자신에게 주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와서 이행하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을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 주식 약속이 없었다라면 경향신문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는 지난 4월 8일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자다. 막상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되니까 이제 다시 약속했던 주식을 내놓으란 것이다. 무려 5번에 걸쳐 주겠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그가 너무도 뻔뻔스러웠다. 아예 대놓고 주식을 내놓으라고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최영민과 박대웅은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신주 발행을 국민 공모주 또는 시민단체 우선주 형식이 전혀 아닌 강진구에게 나의 51% 주식을 무너뜨려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량만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불법으로 진행한 이사회 녹취다. 해당 영상은 그들도 촬영했다. 그러나 역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중요한 경영진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공감TV 그 모든 사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TV가 해체해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TV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네, 정순수 이사가 지금 반대 의사를 비치셨고요. 그래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지분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 대해서 긴급 유상 증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그 다음에 박대영 손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사 3인 중에 2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주식 수와 발행 가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발행 가격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이름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네, 최영민, 박대영 이사 찬성했고 전천주 이사 반대 의견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3분의 2 과반,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사의 안건 끝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찬석 하신 분들은 그랬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공모주나 시민단체 주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오로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나와 시민들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고 기망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저들의 기망에 휘둘려 진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 그만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분열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시민들은 현명하다. 그리고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이 일로 훗날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기자가 셀럽이 되어 연예인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결국 시민들이 처음에는 시공의 무차별적인 생방송을 통해 나 정 PD에 대해 오해했다가 한 명 한 명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시민들이 진실을 마주하자 충격을 받고 시공이사들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공의 거짓방송에 맹목적으로 손해되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이 무작정 그들의 말만 믿고 댓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나는 증거로 말한다. 그것이 열린광TV가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열린광TV 구독자 중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골마 터지고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진실은 늘 어두운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강진구는 지난 6월 10일 내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낸 것이다. 강진구는 지난 6월 10일 나 정 PD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내놓고 내가 10억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생방을 통해 흘렸다. 시공 측에서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경 신주 발행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그들이 말한 국민 공모주가 아닌 강진구에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내 이름에 또다시 막도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 측은 지난 7월 12일 시카고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 인터뷰라면서 정 PD가 정말 실망스러운 이유란 방송을 했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시청했다. 이들 시공 측은 이 방송을 통해 정 PD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했다. 문제는 방송 내내 인터뷰 전화 통화한 날이 6월 7일 통화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방송 내용 중 시카고의 노예 한 분이 손모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란 것이다. 손모TV 방송은 6월 10일 방송됐다. 어떻게 3일 후 방송될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단 말인가. 이로 인해 해당 방송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대웅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정PD 세 번의 기회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하다하다 정PD의 가족사까지 끌어들여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 구글 계정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증거로 증명된 내용도 허위로 글을 적었다. 기자란 직업으로 살고 있는 자가 기조를 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족사까지 끌어들어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중재는커녕 이를 더 키운 장본인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RTV에 대해 유리하게 해줄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공으로부터 무려 500만 원이나 넘는 비행기 표값을 얻어내 미국까지 와서 나정 PD에게 RTV 관련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다. 그는 열공의 사회 이사이다. 나조차 개인 사비로 미국에 왔는데 그가 열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얻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내가 5년 징역을 살 것이란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탐욕에 눈을 뜬 한 사람일 뿐이다. 시공에 출연하여 서로 친한 허재현이란 전직 한겨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자신의 페북을 통해 미국에서의 기금 모금이 불법이라고 단정했고 그 일로 내가 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에스타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시민포탈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이에 미국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모금이 기금을 모아 기금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게 없다라면 합법적이란 미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불법 운운을 했던 시공 측 이사들과 이혁진 부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미 교민들로부터도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한 상태다. 미 국토안보국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정 PD에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며 최종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증 등을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현재 미 국토안보국에서 정 PD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나는 허재현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SNS를 통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가관이었다. 그 근거가 세상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보도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맙소사, 기자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근거를 시공 측에서 한 말이 근거라고 크로스 체크조차 없이 얼떠한 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들이 하는 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기 시작했다.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물어 고소가 진행 중이다. 백미는 최영민은 아예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 좀 가만 냅둬요라는 방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열공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며 마치 자신이 기획을 한 것이 자신 것이란 듯이 말을 했다. 자기가 원자력 묵시록을 기획했다고 자랑했다. KBS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모 PD는 현재 CJ 측에서 일한다. 그가 1박 2일을 기획했으니 그 프로그램이 자신 소유라고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영민은 단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회사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으니 이런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보다. 열린공감TV는 주식회사다. 회사의 콘텐츠는 개인이 기획했다고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이 페북과 타 방송까지 출연하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하다 가족까지 끌어들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 교민들은 화가 나 있다. 시공 측이 미 교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교민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6월 30일 미국에서 기금을 조성해 주었던 다수의 교민 대표가 스타타파와 전격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건 아니시죠? 아, 홍 대표는 아니고 안 사람입니다. 아, 황 대표님 안 사람이면 네. 그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적을 잘 한 거 맞나요? 아, 그런 거 같으네요. 그래요? 전화 왜 하셨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생방을 보다가 예. 아 저도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선은 어떻고 후가 어떻고 특히 그 자금 후원금을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절망하고 있었는데 네. 치사타파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일을 본인한테 그 시사타파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루가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그런데 잘 나가시려면은 안티도 많이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거 위로 안 되고요. 예, 그거 위로 예. 안 되고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해주세요. 위로 안 되십니까? 예. 위로 안 되십니까? 어쨌든 예. 저희가 너무나 안티가 많아서 최근에요. 예. 그래서 그 안티를 받는 심정이 어떤가를 좀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네. 진짜 괴롭죠. 괴롭더라고요. 세상을 그냥 담쌓고 살고 싶은 그런 정도로 괴로웠고 염증이 나고 저희는 정말 그 열린공감 팀이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진짜 시간도 돈도 제 열정도 다 바쳐서 그분들 네 명의 남자를 2박 3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정말 그 네 명의 남자는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천수 정천수 이혁진 권혁 기자 그리고 박대용 기자가 박대용 기자도 거기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을 조리돌림을 하는데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횡령을 시도했다느니 사기꾼이라느니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들하고 같이 일했던 자기 며칠 전까지 자기들이 대표라고 대표이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하는지 참 힘들었고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진보 어저께인가 애나님이 이거는 한국의 진보 언론 전체에 대한 그 해가 되는 행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잘못이든지 그 잘못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나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나 아니 그게 고의적이었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실수였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진보 언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은 생사람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그 생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으려면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공생의 길을 모색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후원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살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전화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사타파 최고입니다. 응원 열심히 할 거고 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예. 응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신경 안 써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용감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한 개인의 숭고한 삶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덮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말이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짧은 인생에 시민 열린 공감은 무엇을 위해서 진실의 가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가? 강진구 씨가 내뱉은 진실의 본성은 복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강진구에게 까미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까미는 진실은 동목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자비롭지 않은 것이다 라며 까미가 말아 넌 정렬은 진실을 향한 정렬. 이에야만 정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정렬보다는 논점을 흐리게 하는 한 개인의 근거 없는 과거사, 과거에 실수한 발언, 개인적인 비밀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인격살인,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을 위한 포장만을 하고 있다. 나도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 까미의 말로 대신한다. 까미 거짓은 누군가 속이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며 달콤이 속삭이면 진실의 빛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거짓은 늘 달콤한 포장을 한다. 한 개인을 먼지털이식 흑색 선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돌아온다. 그 진실은 강진구 씨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포착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이제 정 PD가 정 PD랑 어떤 시민 그 여기 미국에 있는 교민 분과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제보를 주셨는데 정 PD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공동기금을 재정을 담당하는 저에게 의논도 없이 이틀 동안 정 PD님이 전화를 기다려도 하지 않더니 LA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행 전액을 찾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려고 하신 분이라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십시오. 저는 합법적으로 증거와 시애틀 대표와 합의해서 대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 PD가 제가 지금 회사로부터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시민들의 기금입니다. 제발 황 대표, 이 교민이죠. 황 대표에게 전액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 대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PD는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건 심각한 횡령입니다. 네, 참고로 저 이제 마리라고 이제 하는 분은 네. 그 우리 이제 옵티머스 이제 사태 관련해서 저희 열린공감 TV와 많이 접촉을 했었던 옵티머스 전 대표, 네. 자산 전 대표인 이모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천수 그 전 대표의 이번에 그 시민 포탈을 위한 미국에서의 그 펀드레이징 그 과정에서 이제 재정 담당 CFO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네. 자, 그런데 LA로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원래 그럼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냐 물어봤더니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서 현금을 찾았다. 뭐냐면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오는 동안은 올 필요 없이 이제 제보자 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그 계좌를 이체하면 되는데도 굳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블럭이 됐습니다. 이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위법한 행위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된 것을 이제 현금으로 무단으로 인출을 하려 했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점장님. 네, 잘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아주 사기꾼이 다 됐어요. 왜? 내가 그 돈을 빼돌리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그랬어? 그 정천수 대표랑 반대편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하고 반대편에 계신다는 분이 어디 여기 계시는 분? 그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어떻게 했대요? 그 돈을 페이팔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한국으로 보냈어? 네. 어. 근데 그 16만 불을 다 보내가지고 그걸 택스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개인 부자로 열어놨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사로 보내버려가지고. 개인 부자로 열었던 걸 회사로 보내서. 근데 네. 뭐 보낸 사람은 그 사장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책임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월사고에다 열어놓은 구자를 네. 개인 조인 어카운트를 열어서 네. 네. 그래서 캐셔책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그 월사고가 또 그 구자를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다 했다는데 그 월사고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예를 들어서 권 사장님하고 그 정 사장님하고 둘이가 이제 조인 어카운트를 열었어요. 네. 그럼 그자는 정 사장님이 100%의 라이트를 가지고 권 사장님이 100%의 라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원이 각각 100%의 라이트를 가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꼭 둘이서 엔드로 해야 될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면 그냥 A or B니까 네. A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A가 썼어. 그런데 이제 B가 와서 찾겠다고 그래. 네. B가 와서 찾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A한테 확인을 그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 그 라이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확인하는 바람에 웰스파고에서 쓸데없이 확인하는 바람에 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B
B라는 사람이 찾겠다 그럴 때 A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 네.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연락했던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다 찾겠다 그럴 때 B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프리즈 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 근데 이제 웰스파고가 그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네. 돈이 있으면 사실 변호사 시켜가지고 은행법 아시는 분한테 수하면 되는데 이제 다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총알이 없어서 못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은행이 그렇게 거대한데 그걸 수할 만할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가 이거는 은행이 잘못한 거라 수할 만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은행이 잘못했어요. 네, 근데 지점장님 그게 은행마다 그런 어떤 그런 룰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그게 무조건 뭐 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아, 그거는. 자, A하고 B가 조인 어카운트를 열었어. 네. 그러면 A or B잖아. 네네. A or B로 열었으니까 A가 찾아가든지 B가 찾아가든지 네. 그냥 누가 찾아가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찾아간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락 안 해요. 아... 본인이 왔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와서 클로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쓰고 있었어. 근데 네. 갑자기 B가 나타나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A라는 사람한테 이 B가 돈 찾아가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고요. 그 돈이 액수가 많더라도 많건 안 많건 간에 B가 거기에 그 구좌의 오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여태는 A가 찾다가 B가 찾아가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우선이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B가 찾아갈 수 있는 찬스를 A 그 은행이 이제 놓쳤잖아. 그렇지. 놓쳤는데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그 사이 와서 찾아갈 때 B한테도 똑같이 페어하니 서비스를 했으면 괜찮은데 B한테는 안 알려줬잖아. 그렇죠. A가 찾도록 내버려 두고 A가 그냥 자기 웰스파고 은행이 있으니까 그냥 계좌 이체를 자기 계좌로 해버렸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그 밸런스가 제로가 됐으면 그 일단은 한번 얼럿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거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제일 큰 실수는 A와 B가 있는데 B가 돈 찾아가려고 한다고 A한테 연락한 게 은행이 잘못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뭐 커리시로 할 수는 있지. 네. 커리시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B가 돈을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쪽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돈을 찾기만 하면 해줬을 텐데 그걸 클로즈했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클로즈를 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고? 그런데 약간 이상하다는 쪽으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괜한 의심을 사게 됐지. 왜냐하면 그 돈으로 그 돈에 거의 뭐 100% 받은 사람은 그때 같이 뵀던 정천수 대표라는 사람이 받은 건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는 그 돈을 다 받고 그 계좌를 클로즈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한테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은행에 어떤 라이빌리티가 생길까 봐. 네. 그렇긴 해.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B가 와서 클로즈했다고 A가 와가지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니네가 맘대로 클로즈했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당하게 와서 클로즈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와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은행이 A한테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커리씨처럼 네. 둘이 와서 그런데 한 사람이 몽창 돈을 빼. 그러면 이제 좀 퀘스천업을 하잖아요. 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칸 클로즈 하는 거 동의하세요. 나라도 한번 연락해보세요.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어칸 클로즈 하려 그러는데 클로즈 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한 번쯤 네. 해봤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네.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다 빼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점장님 그때 당시에 저희 법인 계좌를 못 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사실 그게 어떤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막 계좌를 안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권 사장님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네.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물어봤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물어봤는데 우리 오피서들이랑 와서 듣더니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인데 열린 공감이라는 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대. 그랬더니 이미 열린 공감을 대상으로 정 대표님 상대로 수가 걸려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뜨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얼굴 검색할 수가 있나? 수가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찾았대나 내가 이게 열린 공감인가 뭐 그렇대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뒤져봤더니 열린 공감에 이제 그 정 대표님 얼굴이 뜨는데 딱 우리한테 왔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수가 너무 여러 군데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정 대표님이 돈을 한국에서 많이 해먹고 미국으로 도망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본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일단 거기에 그 인터넷에 너무 뱃뉴스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안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날 그 돈 잃어버리고 저희가 그 돈을 빼려고 했었는데 그거 저희는 횡령하려고 그랬고 그 돈을 빼돌린 사람은 그 돈을 지켰다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고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뭐 신고하네 마네 하고 그 돈 아직 다 주인을 못 찾아갔으니까 그 돈 때문에 아주 저 정 대표랑 저하고 아주 가루가 됐어요. 아예 그거 한국이요 그 이상하게 그 소셜미디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무서워서 소셜미디어가 그 가짜뉴스 만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미국 들어왔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캐시어 책을 받아다가 디파짓을 하려다가 법인도 못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띄어 먹으려고 했다고 지점장님한테 안 가고 그걸 둘이서 나눠 먹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막 지점장님한테 확인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왜 전화가 안 왔어? 내가 오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저는 이제 계속 지점장님 그때 또 휴가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할 거라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휴가 중이어도 전화 오면 내가 설명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시나 보다 그냥. 아니야 저 지점장님이 또 휴가 중이신데 제가 그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그냥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어 그 사람들한테. 그랬구나. 불편하실까봐 나중에라도 하라 그러세요. 하나도 불편할 거 없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뭐 은행이 도와주려고 그랬던 게 전혀 아니니까. 또 그때 그 상황에서 또 정천수 대표랑 저랑 지점장님하고 만나서 뭐 그 아 참 그리고 그것도 의심했어. 참 우리가 그때 왜 법인 계좌를 뭐 왜 거기서 열어야 되냐 내지는 뭐 했냐 그리고 지점장님 뭘 도와줬냐 이러면서 지점장님하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서류 있잖아. 네, 근데 그냥 그렇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은요 모든 끝나풀만 잡으면 뭐든지 갖다 엮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지점장님한테 불똥 튈까봐 아니에요. 나 불똥 튀게 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불똥이 튀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또 와서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점장님 괜히 괜한 또 걱정 끼칠 뻔했어요 더. 아이고 제가 막 데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항상 말썽이서 큰일이야. 아유 참. 아 괜찮습니다. 네네. 뭐 그러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지.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면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그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죠. 네, 그러네요. 네. 좀 안전하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돈을 교민들을 대표하는 신망 있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 계좌가 웨르파르스
파고죠? 웰스 파고. 그래서 웰스 파고의 이제 지점이 아, 제우스는 전문이었다. 예, 저 필라델피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교민 대표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교민 대표분의 이제 계좌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스 파고 지점에서 바로 계좌 송금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는 그 시민단체 대표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단체 대표한테 연락도 없이 그리고 그분한테 계좌도 어느 계좌로 보낼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LA로 날아가서 먼저 18만 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미국도 그 와이어드 트랜스퍼라고 우리처럼 계좌 이체 됩니다. 계좌 이체가 되죠, 당연히. 계좌 이체가 되기 때문에 6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LA까지 날아갈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서 굳이 현금을 전액을 찾으려고 했을지. 그러면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그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저 계좌 자체가 지금 정천수 PD는 무기자로 갔거든요. 이스타로 갔기 때문에 네. 본인 명의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죠. 그렇죠. 현재 계시는 그 CFO를 맡으신 마리라는 분하고 공동 계좌를 열었는데 이제 그거를 돈을 다 빼고 계좌를 닫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하게. 저분한테 미리 이제 그걸 좀 상의를 했어야 될 상황이기도 했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시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는 심각한 횡령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돈을 이제 옮겼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저 모든 상황이 네. 지금 한국에 열린 공감 TV가 관리를 했다면은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네.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저께 그 긴급 방송할 때 그 네. 권혁 기자라는 분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네네. 뭐 좀 이따 뭐 정 PD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든가. 네. 근데 이제 권혁 기자가 살고 있는 곳이 LA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추측해 보면 네. 그 LA에서 아마 환치기 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아마 권혁 기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인출을 해서 아마 환치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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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을 하고 아마 그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뒤에는 이제 그 권혁 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요. 해명도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저 권혁 기자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 처음 드리네요.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황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황 대표님, 그 정천수 씨하고는 연락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 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마리 씨는? 그러면 황 대표님은 왜 임마리 씨가 아니고 권 기자님이 이제 뭐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네. 예. 그러면은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임마리 씨랑 이혁진 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연락이 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쪽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경계하겠죠.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말했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 잘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권혁 기자님. 네. 권혁 기자님, 저한테 전화를 지금 저기 국제 전화로 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괜찮아요. 네, 국내에 있으면 국제 전화로 지금. 아니, 제 전화 갖고 왔으니까. 제 전화가 로밍이 되니까. 그래요? 네네네. 왜 황 대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분한테. 그럼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아유. 권혁 기자님. 네. 지금 네, 전화 거신 의도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네.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 얘기만 듣고 방송을 한 것이 허위 방송이잖아요, 거의.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네, 지금 제가 또 전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니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저기 권혁 기자님이. 네. 환치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 제가 환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박병. 네, 아, 그래요? 어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꾸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조금 더 불편하죠. 이쪽에 이제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서비스가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포털 시민 포털이 불법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전부 정부 눈치, 윤석열 부부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 좀 덜 되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설명들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또 네. 네, 박 기자님 저 권혁입니다. 네. 네, 잘 계시죠? 네. 네,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어제 뭐 방송을 봤어요. 네, 네, 네. 아이고 뭐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봤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그죠.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는 왜 하셨어요? 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 하셨는데. 그 같이 식사할 때도 신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정 PD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네. 돌아와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에 임하면 원래 자리로도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대화에 임하는 것 뿐인가요? 그것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네.
뭐 저때 저 심혁 기자한테 환치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강진구 기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환치기 했대요. 그 저기 박대웅 기자님한테 제가 환치기 했다고 불었대요. 제가 언제 강진구 아니 박 기자님한테 환치기 했다 그랬어요. 환치기 한 걸 취재했다 그랬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치기 했다고? 뉴부신 조금 일들이 제가 아니 뉴부신을 제가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자기 그러니까 아, 너 박대웅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환치기를 한 거를 박대웅 기자가 들은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취재 얘기를 했죠. 근데 네.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네. 그걸 뭐 얘기했던 걸 흠집을 찾아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송할 때는 뭐 심혁 기자 같은 친구는 뭐 환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르는 시청자를 듣기에는 정말 아, 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제가 그때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그 얘기도 근데 그 심혁 기자한테 박대웅 기자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심혁 기자는 원래 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그 심혁 기자 그한테는 권혁 기자가 취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더라 했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질이 아닌데 방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세요 지금? 아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나마나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그걸 100 번 하는지 1000 번 하는지. 예, 심혁 기자하고 통화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해.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박 기자님 그 말씀을 감사하고요. 근데 박 기자님이 저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부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있으실까요?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왜냐면 기자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박 기자님을 정말 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어떻게 신부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신부님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직접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또 제 말을 또 어떻게든 왜곡 아니니까. 아 왜곡을 할 때 있었나요? 그냥 신부님이 줬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좀 연락을 신부님한테도 하시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신부님 네네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네. 알아서 조금 빨리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시애틀에 오셨을 때처럼 그 중재를 하시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좀 좋은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드려서 최소한 원상 회복은 돼서 예전에 열린 공감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22일 이사회 참석은 꼭 그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권혁 기자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어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여튼 정 대표는 LA 한은행, 제가 지금 일부러 오타를 안 고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손댔다 그럴까봐. 정 대표는 LA 한은행 CBB 은행의 법인 계좌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은행 담당자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시애틀 진보연대로 넘기고자 거의 한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진행했는데 결국 법인 계좌도 설립 못했고 법인 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법인 계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은행 측 심사에서 요즘 제일 위험한 뉴스 생산 유튜브라는 유해 컨텐츠라는 이유로 저게 열린공감 TV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제 이모 씨. 그 마리의 남편이죠. 이모 씨의 와이프 개인 계좌로 온라인 이체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 결국 이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은행에 예약했었는데 은행에서 일처리를 직원이 결국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반론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요 계좌 18만 달러 미국에서 걷어들인 그 모금을 파킹해뒀던 이 계좌는 정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와이프였던 마리 이게 공동 명의로 그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 대표의 경우는 마리 본인 설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리가 돈을 뺄 미리 자기하고 상의 없이 뺄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한테 알리지 않고 18만 달러를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18만 달러를 빼서 저기 설명은 그런 거죠. 그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에다가 그 파킹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궁극적으로 법인 계좌에 파킹 시키는 게 아니라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애틀 진보연대, 시애틀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 대표에게 이걸 넘기려고 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의 이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 입금하면 되는데. 네, 그죠.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의 이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 입금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다시 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파킹을 한 후에 그거를 진보연대 시민 단체 대표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그러니까 내물이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물이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정천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모든 거를 다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이나 아니면 권 기자인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